사실 이 맵은 쇼츠로 올릴 생각이었으나 지리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쓰레기 맵이라 이렇게 긴 영상이 되고 말았다. 맵 제목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일 다시 1이라고 하는데 맵을 둘러보니 있어야 할 군바들이 전부 사라져 있다. 지하에라도 숨어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깨끗하네. 이 맵의 클리어 조건은 군바를 모두 해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클리어를 할 수 없는데 아파트에 숨어든 바퀴벌레 마냥 군바들이 죄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역주행을 하는 지리스. 이미 이때부터 맵 잘못 골랐다는 생각이 드는 중이었다. 아니 야구르게 왜 또 거북이는 밖에다 놔뒀어? 얘는 간바다. 봉소리까지 넣어놓은 거 보니 플레이어를 약올리려고 환장한 제작자인 듯하다. 아이템은 또 제대로 넣어놨네. 키 큰 상태로 뛰어다녀봤더니 마침내 투명블록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제작자는 양심이 털끝만큼도 없나보다 저렇게 높은 위치에 투명블록을 숨겨놓다니. 저 위치는 어지간한 가속으로는 키 큰 상태로도 닿기 어려운 곳인데. 근데 이제 뭐함? 도리도리 댄스나 춰야지. 사실 지리스가 이곳에 이유 없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사실 여기서 몇 초 동안 버티다가 점프를 뛰면 링크가 나오는 투명 블록이 떨어진다. 그런데 지리스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유튜브 검색해서 컨닝했다. 이제 도구를 얻었으니 하나하나 조사해보도록 하자. 실수로 불꽃을 나오게 해버렸다. 지금 칼이 없어지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지리스는 불꽃을 치우고 점프했다. 와 있던 데에다 숨겨놓다니.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저 위치에 군바가 더 숨어있다. 아 미친. 넘어가자. 링크를 찾지 못하면 애초에 접근도 할 수 없는 위치에 군바를 숨겨놓은 제작자. 하나로 끝날 줄 알았다면 큰 오산. 힘들게 일한 것 같은데 아직도 찾은 군바는 고작 네 마리. 땅에 뜬금없이 투명블록이 있을 거라고 휘둘러봤는데 진짜 있네. 이 폭탄은 투명블록이 아니라 제작자의 집 주소로 보내는 폭탄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구덩이에도 군바를 숨겨놓았다. 놀랍게도 방금 발견한 이 군바는 그나마 발견하기 쉬운 축에 속한다. 이때 근처에 하나쯤 숨겨놓지 않았을까? 이때 계단 좌측으로 뛰는 거였네. 어? 뭐야 우측에도 있어. 이것도 칼질 없으면 절대 찾아내지 못하는 장소다. 그리고 역시나 찾았던 군바 근처에 또 다른 군바들을 발견했다. 절망적인 건 아직도 군바가 네 마리나 남았다는 거다. 하지만 지리스는 아까 컨닝했다던 유튜브 영상에서 군바 한 마리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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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좌측을 부쉈더니 어머머! 일단 나오긴 했는데 뭘 어쩌라는 걸까? 다시 들어가 보자. 아니 도대체 저런 걸 왜 만든 거야?
A few moments later. 사실 링크를 얻는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렇게 허공에 점프하게 되거나 바닥 아래에서 링크가 생성되어 마스터 소드가 증발해 버린다.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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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 벽이 터지면서 스위치가 바뀌긴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스위치가 바뀌고 나서 점프를 뛰었더니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이내 부서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낙하산 펴지는 소리만 들리는데. 이런 맵을 추석 연휴에 쇼츠 찍으려다가 붙잡고 있다니. 결국 맵 해부 사이트를 이용하여 맵의 모든 진실을 밝혀내었다. 이 맵은 일단 벽을 부숴서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만든 뒤 벽 부서지는 소리가 두 번 들릴 때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 역주행에서 입구 파이프로 진입을 시도한다. 이렇게 하면 스위치가 도로 온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도로 나온다면. 왼쪽 상단에 군바 숫자가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리아니은 오라이니은 오레아지은 노레아모엘. 이제 아까 찾았던 군바들을 싹 다 회수해보도록 하자. 애초에 캠을 안 키고 녹화를 시작했다가 일이 커져버린 지리스. 추석 연휴에 LA갈비 배터지게 먹고 와서 다 토해내게 생겼다. 오늘은 일이 잘못되어 이렇게 긴 영상을 올리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쇼츠에서 짧은 똥맵들을 탐방하는 영상들을 자주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은 군바들은 불꽃 상태가 되어 키가 커진 다음에 회수하는 방법밖엔 없는데. 우선 맨 처음 발견했던 군바 먼저 처리하고. 이미 투명 블록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프하기 어려운 곳에 군바를 숨겨놨다. 이제 다 됐다. 남은 일은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골대로 튀면 된다. 짧은 영상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이 맵에 무려 1시간 넘게 쏟아부은 지리스. 하지만 그래도 화내지 말고 즐맘해 하시길.